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등 상위권 코인들 모두 붉은 빛으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인360 페이지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분위기가 몇 시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보다 자세하게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초록불을 켜고 있던 비트코인 7% 넘게 현재 급락하면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SV만이 29% 상승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 밑으로 내려봐도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 찾기는 좀 힘든 상태네요. 시장 가치는 1223억 달러로 내려앉았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52.9%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조정된 거래소의 거래량입니다. 바이낸스와 OKX 후오비가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업비트가 4위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을 해보시죠. 빗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31만원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3.8%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 SV 54.6% 오르고 있지만 나머지 코인들 약세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비트에서 현재 비트코인 30만원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0만원 하락을 하면서 431만 7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업비트에서도 강세인데요. 25.21% 상승한 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네, 지난 토요일 4,300달러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된 비트코인이 매도 압력으로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3,800선 아래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가격 하락 일단 진정된 모습이 오늘 새벽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비트코인이 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비관론자들의 어깨에 잠시 힘이 실리기도 했지만 자, 뉴스BTC는 비트코인이 현재 짧은 반등을 경험했지만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몇 시간 전 인용을 이미 했습니다. 자, 벤처 캐피털리스트 프레드 윌슨은 최근 개인 블로그에 닷컴 버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인터넷의 가능성을 믿긴 했지만 아마존 주가가 930달러에서 6달러로 하락했던 시간은 절대 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역사적 전례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4,000달러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라드 마흐무도프는 단기간에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연말까지 3,000달러 범위에서 맴돌 수 있다고 지적을 이미 한 상태고요. 둘 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쪽에 베팅을 했지만 단기간의 고통이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까지 꺾인 것은 아닙니다. 윌슨은 일부 암호화폐가 18년 후 아마존의 현재 모습과 같을 것이지만 우리는 아마존이 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곳에 도착하려면 가치를 높이고 살아남아야 한다. 상황이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7거래일 차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의 상승이 계속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다가도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시죠.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8만 개 이상의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생겨났습니다. 2016년 29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871개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역시 8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탄생을 했는데요. 크립토의 겨울이 그들 대다수를 얼어죽게 할 수 있다고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스택의 문입 알리가 말했습니다. 일단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이 줄었고 ICO 프로젝트의 대다수가 블록체인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대부분이 제품을 출시하지는 못했지만 축적된 자금을 다시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공급을 늘린 측면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는데요. 투자자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실제 기술이 뒷받침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회사 ICO 레이팅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창업 기금이 지난 1분기부터 2분기 사이 33억 달러에서 55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직 소수의 프로젝트만이 ICO에 성공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지 끝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모건크릭의 안토니 폼필리아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근본적으로 과거 최고치보다 85%가량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3,000달러 주위 어딘가인데요. 그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자신감과 그들의 최근에 큰 손실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 속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었다면서 2017년 12월은 이미 과대평가된 가격이었고 올해에는 가격이 좀 내려갔지만 세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첫 번째는 거래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 두 번째는 10년을 되돌아봤을 때 미국 S&P 500 지수나 다우 나스닥을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두 번 80% 이상의 하락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지난 2년간 400%의 상승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기관들이 아닌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구매를 한다기보다 OTC 시장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그들의 거래가 거래소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인사이트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큰 상황 속에서 본인의 회사 역시 비트코인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기관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ABC 진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 전쟁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로저버 그리고 우지한 측의 ABC 진영이 비트코인 캐시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 없다던 쪽의 비트코인 캐시 진영 그리고 구조를 변경해 원래의 사토시 프로토콜을 복원하려고 시작했던 SVE의 싸움이 끝났는데요. 코인데스에 따르면 분할 이후 ABC 진영은 SVE보다 더 많은 작업 증명을 축적해왔고 결국 비트렉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등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우위를 드러냈습니다. 자, 바이낸스는 ABC와 SV 둘 다를 인정했고 크라켄은 비트코인 SV는 일반적인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23일 억만장자 기업가이자 SV 지지자인 켈빈 에어는 SV가 비트코인 캐시에서 벗어나 별개의 존재로 계속 존재할 것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가 모두에게 좀 손실을 낳았다는 분석인데요. 한 달 차트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처럼 7거래일 차트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 현재 반등을 하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이고요. 한 달 차트로 봐도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너무 컸다는 것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 핀테크 기업 아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을 중심으로 스위스에 ETP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이 소식에 낙관론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잊고도 시장의 하락세를 지속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은 ETF가 아니고 아문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거래가 시작이 된 날 27,244주 만이 거래가 됐고 40만 달러 아래의 거래량이었고요. 수백만 달러가 거래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의견에 한참 못 미친 거래량이었습니다. 이것이 ETF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 스위스 금융감독청에 의해 감독되지 않은 ETP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는 아무니 컴퓨터 프로그래밍 검증을 통해 제품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서 흥미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모기업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벡트가 알트코인을 거래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벡트는 최근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문의를 받은 알트코인 거래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다른 디지털 화폐를 비트코인 말고도 추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상황에 따라서 거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고객들의 피드백을 검토해 그들이 원하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당초 벡티는
이번 달 아니죠? 12월 12일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백지는 아직 일부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내년 1월 24일로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지를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구현해줄 존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가 비트코인을 통한 세금 납부를 허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시장의 긍정적 상승 모멘텀이 되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친근한 규정과 비트페이 파트너십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는데 CCN은 이미 비트코인은 대중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면서 대기업들의 진출과 함께 오하이오주 정부에 의해 비트코인이 채택됨으로써 미국 달러와 같은 통화화폐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과 같이 전통 금융체제에서 고립된 나라들에서는 이미 주류로의 대체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는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오하이오 소재 기업들은 이번 주부터 ohiocrypto.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담배 판매세나 원천 징수세 등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어제 제이크 세르벤스키의 트위터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개인 소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기관들은 고맙다는 말을 하며 산다 라는 트윗이었죠. 정말로 사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자,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축적을 했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기보다는 올랐어야 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장외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래량이 실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해 기관들이 정말 사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분석이고요. 기관이 그냥 관심만 있는 상태인 건지 장기 투자로 축적 가고 있는 상태인 건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 CCN이 보도를 했네요. 옵션 거래소 12월물 비트코인 선물 현재 13% 하락한 3,620달러 선에 거래가 됩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13.48% 하락한 3,6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 떨어진 3,740선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격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미 여러분들께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그래도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가격이 굉장히 속상하게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저는 계속 가격에 대한 예측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